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는 산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 그렇게 알아라. 사단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실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이 사실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와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도통 죄에 잘 빠지지를 않아요. 죄에 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으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라고 하는 것을 부담감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야, 내가 얘네들이랑 이렇게 막 어울려서는 안 되는데, 야, 내가 얘네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내어준 바 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알면 추하고 더러운 곳에 우리의 욕심을 내어맡기지 않습니다. 삶을 그런 데에 두지를 않아요. 뒷골목을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는 자리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일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작은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누군가 그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당신이 봤어? 봤어?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을 때에 눈물 흘리며 돌아오는 길이 빠르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의리 의리 그런 의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닭이 세 분 온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일이 빠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죄악으로부터 혼돈되어진 우리의 삶을 또한 질서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사단마귀가 나를 넘어뜨려주면 아니야, 나의 자리는 바로 여기야 하고 자기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합하여 나는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조그만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없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요 빛의 자리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며 그 자리를 끝끝내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너를 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추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거기에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